직격 인터뷰, 도시어부 PD, 주진모, 낚시의 눈빛 달라져 10분만 꾼 화학신. 일간 스포츠 황소영. 배우 주진모가 도시어부 첫 출연에 황금 배지까지 차지했다. 첫 낚시에 멤버들을 제치고 황금 배지를 타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. 이태곤에 이어 주진모가 수입지 않은 낚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근활약을 펼쳤다. 제너레이더 시어부 장시원 PT는 16일 일간 스포츠에 10분 정도 주진모 씨와 만나 얘기를 나누었는데 군이라는 느낌이 들었다. 낚시 얘기할 때 눈빛이 달라지더라. 낚시꾼들은 특유의 자존심, 프라이드 같은 게 있다. 그런 게 느껴지면서 정말 낚시를 잘하겠다 싶었다. 진짜로 잘하더라라고 말했다. 이덕화는 본지와의 지중 토크에서 함께 낚시를 하러 가고 싶은 게스트로 주진모를 꼽았던 바 있다. 장 PD는 주진모 씨는 이덕화 선생님이 인정한 낚시꾼이다. 배우로도 좋아하고 외모로도 좋아하고 낚시도 워낙 엄청나게 좋아하는 걸 잘 알기에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는 배우라고 설명했다. 11시간 비행시간 끝에 도착한 뉴질랜드였지만 도착하자마자 지친 기색 없이 낚시를 하고 싶어 했다는 이덕화, 이경규, 마이크 로닥과 주진모. 장 PD는 당연하게 바다로 향했다면서 뉴질랜드 편은 시작에 불과하다. 갈수록 강한 상대, 강한 물고기와 어려운 환경에 부딪힌다. 첫 도전의 황금배지를 딴 주진모 씨는 물론 도시어부 멤버들도 명예를 지키기 위해 활활 불타오른다. 점점 더 치열해지는 낚시 승부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. 또 뉴질랜드 세 번째 편부터는 군들의 꿈의 포인트라고 불리는 황금어장 화이트 아일랜드에서 낚시를 진행한다. 갈수록 신기한 장면이 많다.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. 도시어부는 2주 연속 시청률 상승세를 이어갔다. 주진모가 출격한 뉴질랜드 편 첫 번째 이야기는 4.843% 닐슨 코리아 전국 유료가구 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했다. 종합편성 채널 및 케이블 포함 동시간대 1위였다. 평창올림픽 시즌 이후 시청률이 3%대로 떨어졌다가 지난 8일 방송부터 다시금 4%대로 뛰어올랐다. 황소영 기자 황소영 네트 JTBC